우리 아이들이요, 중독 그러면 막, 우리 뭐예요, 어른들, 알코올 중독 그러면 막코 빨개져갖고 손 달달 떨고,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하세요. 네. 근데, 알코올 중독도 업무에 지장이 있을 거라는 거 뻔히 알면서도 스탑하지 못하고 계속 마시게 되는 경우들, 중독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거든요. 네. 스마트폰도 그렇게 애들이 막 하루 종일 막 밥도 안 먹고, 꼭 그건 너무 수위가 높은 거고요. 사실 위험군은 어떨 때냐면은, 이걸 놓지 못하는 거죠. 그래서 특별히 전화가 오지 않았는데도 계속 놓지 못하고 확인을 한다든가, 1분에 한 번씩 들여다본다든가, 아니면 친구하고 노는 것보다 스마트폰하고 노는 게더 재밌다든가, 아니면 TV 보면서 같이 한다든가,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위험군을 시사하죠.